1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어떤 여자가 과거 테마를 전문으로 하는 가문의 핏줄이고 친구는 귀신을 다루던가 하는 쪽의 가문인데 친구가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하다가 사고 친거 여주가 수습해주다가 테마 능력 각성해서 각종 괴담에 휘말리며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사도 나오잖아, 그죠? 형사. 오빠들 멋진 내용이죠. 네. 자, 가볼까요? 괴이중후군 2. 프로젝트 괴이중후군. 오프닝도 있어. 소리 큰가요? 연출 시나리오 나오. 참고한 자료, 농담 같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 오, 좋아. 저런 거 좋아해. 그래픽, 틈새의 소재, 기타 연대. 좀 줄였어요. 어때요? 됐습니까? 음악, 연옥정원 외. 나의 심장을 퉁거리게 하는 팔피트 음원. 제작 황혼의 계절. 저 여자 이름 뭐지? 하루코. 하루코? 되게 중요한 소녀인 것 같죠? 김은호 씨 사건입니다. 어디지? 그 카지로 가문의 부인에게서입니다. 특목과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어요. 본인과의 연락을 취해졌나? 아니요. 아무튼 그녀는 꽤 다급한 목소리였고 지금은 걸어봐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한다. 따라와. 아, 네. 아, 차 그래픽 발전 보세요. 원보다 훨씬 더 발전, 한층 발전네. 카지로 이유. 저주받은 일족의 회였죠? 거부래.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네가 그분에 대해서 뭘 알아? 저는 잘 모르죠. 또 괴이 현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데 태연하게 돌아가니까 이 모양입니까? 동정은 못하겠어요. 말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슬슬 현장에 도착한다. 정신 바짝 차려. 네. 그래픽 좋죠? 아, 좋아. 스피난인 것 같습니다. 페그로맨스래요. 몹쓸 파탈린 922개 고맙습니다. 페그로맨스래요. 케이스 1 코트리바코. 나봉님 고맙습니다. 몹쓸 파탈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몹쓸 파탈린. 922개 고맙습니다. 마령님 고맙고요. 파탈린 고맙습니다. 괴이 현상 특유의 안 좋은 공기구만. 힘을 없이 조심하세요! 어쩌면 벌써 다른 희생자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럼 전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긴급한 상황에 연락해주세요. 빈둥님 고맙습니다. 간소민님 고맙고요. 마령님 고맙습니다. 아, 총도 있구나. 아, 조준한 다음에, 그 다음에 Z 누르면 발표하는 시스템. 아주 좋네요. 세이브도 있고. 세이브 좋고요. 사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근처에 괴이 현상인가? 근처를 좀 둘러봐야겠어. 이게 아, 세이브하고. 다 썼다. 게임 오버. 리로드구나. 이런 게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됐어. 잡았어. 역시 귀신도 총이 통한다는 사실. 평범한 진리. 귀신이라고 총알을 피한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날 때릴 수 있던 건, 저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건, 물리학 법칙이 지배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똑같은 물리학 법칙이니 총에도, 데미지를 받아야겠죠? 고양이. 이제 들어갈 수 있구만. 어허, 아니? 등록이 있다. 기분 탓인가? 반짝인 것 같은 느낌이야.
세이브하자. 책장, 고급 장롱, 뭐 별건 없구만. 잠겼겠죠? 그렇죠? 저기에 들어가기에 또 자물쇠를 찾는 게 저의 또 일일 겁니다. 핏자국.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여기 뭐가 떨어져 있는데? 구멍 안에 빛나는 물건이 있다. 하지만 집을 수 없겠죠. 뭔가 집게 같은 걸 가져와야 될 겁니다. 병풍. 보기만 해도 식욕 떨어지는 핏물. 뭔가 물고기한테서 핏물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 봐요. 물고기가 매달려 있거든요. 봤어요. 뭔지 봤지만, 그렇지, 없애주고. 화장실에 귀신이 있었네요.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구나. 세탁물. 분위기가 아주 음습해요. 아직 게임 스토리가 아직 시작도 안한 거죠? 이쪽으로 갔는데 일단 따라가 보자. 사악한 기운이 있어. 사악한 기운을 잡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창문으로 뭐가 지나갔는데? 항아리 안에 액체가 물은 나오고 그리고 각종 가전 기구들 그리고 세이브. 유지됐나? 고장인가?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보통은 지금 귀신 잡으러 왔고 실제로 귀신을 몇 마리 잡았는데 저걸 고장이라고 생각하면 좀안 되지 않나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아직 사악한 기운이 있어. 자물쇠 걸려있고. 다 걸려있어. 그럼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데? 일단 다시 내려가야 되나? 저 있다. 세이브. 이총 좋구만. 기관단총이야. 됐다. 풀렸어요. 이게 저런 애들을 잡아야지만 이제 문을 열수 있다는 이런 진리를 지금 튜토리얼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세련되게 가르쳐주고 있네. 여기 있다. 할머니! 할머니! 가지로씨! 가지로씨? 아하, 알파. 내말 들리나, 코쿠레? 지금 바로 이쪽으로 와. 왔다. 아니, 무사한 겁니까, 그 사람? 죽은 거 아닙니까? 의식이 몽롱해져 있어.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강했던 것 같아. 제말 들립니까, 가지로씨? 가지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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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기절했구만. 깼어요. 하루코가 아직 안에 있어요. 아파 죽겠네. 뭐라고요? 가지로씨! 가지로씨! 그때 그 상자. 그것은 흠축된 지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지로 이오씨! 틀린 것 같네요. 죽었어요! 하루코인가.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지. 아직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하죠? 특목과에 지원을 요청할까요? 아니, 지금부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선 너는 이분을 병원까지 옮겨드려. 특목과가 오면 제작진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캐릭터를 많이 그려야 되니까 말이야. 혼자 해결하겠어. 알았습니다. 우락님 고맙습니다. 그럼 히무로 씨, 오전 2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멤버를 모아서 재돌입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때까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주세요. 충성! 진짜 같구만. 일단 세이브를 해야겠어. 다 혼자 다녀야 되죠. 이 공포 특성상 혼자 다니지 않으면 막 20명씩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공포겠습니까, 그게? 귀신이 공포지?
공포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혼자 다녀야지. 더 공포스럽죠? 네. 뭐야? 빨간 발차고. 일단 신경 쓰지 말자. 난 마이페이스로 뒤지겠어. 아직도 잠겨있구만. 손자국?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 손자국이 찍혀있구만. 누군가 있어. 통키 아버지가 왔다 갔나 봐요. 불꽃이 넘긴 건 아니에요. 여기 변기는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이동한 걸까? 이쪽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뭐 요즘 트렌드가 이제 인디게임. 오호! 아무 일도 아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아까 고장났던 전자레인지. 항아리 안에 액체가 들어있고. 위층 가볼게요. 이 밑에도 한번 살짝 보고. 아까 이웃 씨가 있었던 여기도 한번. 여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반짝이는 거 있죠? 하루코의 열쇠를 찾았다. 이런 또 시스템이군요. 하지만 나에게 기가 난 중이 있어요. 그렇지, 잡았다. 아, 잡았어. 아, 다행이야. 마격탄 덕분에 살았어. 보통 총이었다면 귀신한테 통하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이 쓰는 건 마격탄이죠. 만화랑 교과서가 진열되어 있다. 역시 정령기의 아가씨라고 해야 하나. 아, 여기가 그 사쿠라의 방이구나. 하루코의 방. 하루코라는 뜻이 그 봄이란 뜻 아닌가요? 하루가 그 봄이고. 어허, 저쪽에 이게 봄자일걸요? 이름이 한문으로는 봄자, 봄자. 아들 자자가 코야, 코. 그리고 하루가 봄, 춘자, 춘자. 아, 춘자구나. 아,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저기 했었을 때막 춘자나 막 이런 이름이 많았던 이유가 다 그게 하루코, 뭐 유미코, 뭐 이런 이름들 그런 걸로 해서. 네, 춘자. 혼자 찾으러 가는 거지. 범죄가 아니라. 네. 열쇠 찾았다. 세이브하자. 총을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편한데? 총알도 없고. 이것이 그 상자인가? 뭐야?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네? 판도라의 상자였어. 림폰. 8보. 위험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함부로 건들고 큰일 났는 거잖아요. 이게, 코토리바코는, 이 장의 이름인 코토리바코는 풀수 없는 상자 모양의 장난감 안에 짐승의 피를 가득 채우고, 일주일 뒤 피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아이를 죽여 그 아이의 검지 끝과 탯줄, 그리고 내장 부위에 피를 조금씩 채워넣으면 완성되는 도구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본 괴담이에요, 괴담.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 괴담을 더잘 알고 있다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겠죠? 네. 이 코토리바코라는 걸 검색하시면 그런 괴담도 찾을 수 있겠죠? 뭐야? 책, 객실. 현관에 뭔가 웃음꽃이 피는 무언가가 있고, 책과 객실이 있는, 책에 있는 데다가 물음표가 있어요. 네. 여긴 없어. 춘자. 카지로 하루코, 지난 사건에서는 장롱 안에 몸을 숨겨 괴이 현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구만. 지금은 전부 뒷전으로 미룬다. 적어도 그 아이만은 데리고 나가야 돼. 일단 현관으로 가보죠. 여기에 일단 뭔가 물음표가 있었는데. 아, 그릇이야! 아, 도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여긴 아닌가? 하루코도 전작에 나왔던 애죠? 여기에 뭔가가. 객실의 열쇠 찾았어. 나이스. 여기에 있었구만. 저게 열쇠 표시였네. 저기 나는 그거, 뭐야. 그, 콩나물 대가리 그거, 은표인 줄 알았는데. 자, 세이브. 볼. 그 은표. 아까 전에 했던 독일 게임이 아니라 발리언트 하츠입니다. 미국 게임이죠? 반짝이는 거 있다. 죽자. 렌치. 어? 들어가볼까? 사다리인가 이거? 사다리구나. 아무도 없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일단 세이브하고 들어가볼까?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낫나? 아, 됐다. 괜찮아. 다시 리셋되는구나. 오. 심장 쫄리긴 하네. 이것도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였어요, 지금? 뭔 소리 나지 않았었어요? 촛불이 켜졌구나! 부자연스럽게 불타고 있다.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렌치로 뭔가를 딸수 있겠죠. 여기. 이거를 렌치를 사용해서 뒷문의 열쇠를 주웠다. 좋았어. 애기지만 귀신이죠. 그렇죠. 좋아. 나. 그렇지. 노래 진짜. 여기가 뒷문인가? 아니네. 뒷문은 어딜까요? 이쪽인가? 여기가 뒷문인가, 혹시? 됐다. 네, 얘는 약간 퇴마사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히토시는 괜찮으려나? 괜찮습니다! 그는 강아지씨가 아니니까요. 뭐, 임마? 맞고 싶냐? 농담입니다. 뭐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를 봐왔으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전혀 모르는 그는 괴이 현상에는 경험이나 법칙은 안 통해. 어둠 안을 파헤쳐봐도 끝없이 어두울 뿐이라고. 울거리 죽겠네. 마음 편히 보여서 좋겠네, 너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니요. 카카시 씨도 이래저래 많이 봐왔구나 해서요. 여전합니다. 제 기자인가? 기자였던가 그러죠? 네. 제가 잡지 기자, 맞아. 얜 형사. 그리고 여자아이가 실제 주인공. 여자아이가 있어요. 쟤네들이 이제 다 멤버죠? 고양이 내려가 있네요. 등불이 좀 빨간 등불인데? 어두워서 안쪽이 잘 보이진 않고. 저기 뭐가 있어? 이건 쓸만하겠구만. 크로우 빨 찾았다. 그렇죠, 빠루. 빠루는 이제 공포 게임과 뗄래야 뗄수 없는 중요한 재료죠. 뭔 소리야 이거?
불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아, 여기다가 이제 이 4개에다 촛불에다가 불을 피워야 되나 보다. 자, 여러분들 12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치치 소리 났었어요. 어? 총으로 불을 킬 수 있지 않네요. 네. 줄로 묶여져 있고. 총도. 어? 뭐가 치치 소리가 나지? 아! 그 철컥철컥 소리인가봐. 아무것도 없는데? 방대한 자료들이 있을 뿐. 아! 문의 불출! 문의 불출. 바깥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이 인간을 먹고 있는 그림. 오호. 특별한 건 없고요. 어두워서 읽을 수 없는 것들, 오래된 문서들. 아, 이 칙칙 소리는 번역자분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 원래 나는 게 아니었구나. 뭐 괜찮습니다. 어디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빠루를 어디다 사용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빠루가 어딘가 얘가 숨어 있을 건데, 이 꼬맹이가. 아! 닫힌 문! 그렇지. 닫힌 문에 빠루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아, 아까 그 양초도 있고. 아, 크로빠! 그렇지! 잘라냈어! 여기 있다. 아, 이거 뭔가 기분 안 좋다. 총 들고 다니고. 라이터를 찾았다. 아, 라이터. 아까 촛불 갖고 와서 붙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라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촛불 갖고 오다가 비 맞고 다 꺼져요. 라이터가 있어야지. 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야지, 지금. 촛불을 뭐 어디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붙여요. 아까 그 불안정한 촛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래저래.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지. 어? 번개인가? 아하, 잡았다. 어, 야, 손이 막 떨어져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만들지 말지. 도망치는 게 더 재밌을 텐데. 자, 촛불을 붙여볼까요? 어, 뭐야, 세 개가 한꺼번에 켜졌어. 설마 이거? 아, 진짜.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어, 끝났죠? 아하, 보세요. 자,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야, 이 정도를,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내 탐 안에. 어, 다행이다. 준자야! 준자야, 하루코! 준자야! 야, 여기 있었구나, 하루코! 일어나! 하루코! 아파요. 어라? 오빠는 분명, 그래, 그때 이후로 처음이구만. 어라라?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설명은 나중에 하지. 일단 이 집에서 나가자. 네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 어? 어? 하? 무슨 일이지? 대굴대굴 놀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져서. 설마 그 낡은 상자를 말하는 거니? 맞아요. 역시 그 상자랑 연관이 있는 건가? 하루코, 일단 이 집에서 나갈까? 알았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조심. 천천히 따라와. 귀신이 있어. 캠프님과 CM프님 같습니다. 준자야, 오두방정 떨지 말고. 지금 너 실종됐던 실종 아이예요. 지금. 어? 어, 와이어 커터. 어, 좋아. 와이어 커터.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뭐 와이어로 뭔가 묶여져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강북군밤님 같습니다. 아까 와이어로 어디 뭐? 야, 좀 비켜봐 좀. 야야. 야, 준자야. 아, 이, 줄로. 아, 이거 안 돼. 와이어 커터지만 자를 수가 없구나. 아까 어딘가 뭔가 쇠사슬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쿵쿵 소리가 막. 귀신 아니구나. 준자야,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까 뭔가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일단 곧바로 밖으로 나가볼까요 한번? 자, 핏자국 보고 놀라지도 않죠? 아니야 피 발자국 괜찮아 놀라지 않죠? 그쵸? 다 왔다. 다행이다. 이럴 때 엔진이 안 걸려야 되는데 시동이. 걸렸죠. 뭐야, 껌껌해. 안 보여요. 오빠? 여기 얌전히 있어요. 비명 소리였는데? 괴이현상의 악역형인가? 불이었어 괴이! 불이었어 괴이! 아! 봐봐봐! 뭐야!